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스팸의 포기김치 그리고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팸은 스팸 클래식이랑 나트륨이 조금 덜 들어있는 스팸 마일드를 준비해봤어요. 클래식이랑 마일드를 비교해봤는데 클래식이 조금 더 핑크핑크한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삭하게 구운 걸 좋아해서 센 불에 튀기듯이 익혀줬습니다. 그리고 또 부드러운 게 또 취향이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또 몇 개는 부드럽게 구워봤습니다. 그리고 이 기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리고 포기김치는 GS마트에서 파는 김치를 사와봤습니다. 그리고 포기김치는 손으로 찢어 먹을 거라서 꼬다리 부분만 커팅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맨날 비비고나 종갓집 김치만 먹어봤는데 이 김치의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. 거기다가 이제 갓 지은 밥까지. 아, 너무 맛있겠다. 빨리 먹어보죠. 클래식 먼저 먹어볼게요.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. 사실 저는 리챔파라서 리챔을 위주로 먹는데 진짜 짠데 강렬한데? 마일드 먹어볼게요. 마일드. 야, 마일드는 진짜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수준인데요? 클래식 먹다 먹어서 그런 거겠죠? 근데 진짜 짠맛에 가려졌던 디테일한 맛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김치. 계란 후라이 소금 안 쳤거든요. 너무 잘 어울린다. 좀 바짝 구운 거 먹어볼게요. 여기서 포인트는 좀 두툼하게 잘라야 돼요. 그래야지 겉은 그런 느낌 나면서 속은 이렇게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아니면은 아예 얇게 해서 이 바삭한 부분밖에 안 남게 하든지, 그건 취향에 따라서.
참, GS 김치 맛 궁금하시잖아요. 맛은 진짜 평범한 김치 맛이에요. 막 젓갈 맛 듬뿍 나고 막 이런 다채로운 맛 절대 아니고요.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있을 법한 김치입니다. 아! 김치 맛있는 곳 있으면 좀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. 저도 좀 사먹게. 저희 집에 김치 안 담가 먹은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김치가 없어. 짜긴 짜네. 근데 김치가 진짜 대단하다. 방금 그 조그만한 거 먹었는데도 입안을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내주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스팸이랑 김치 먹어봤는데요. 아까 마일드가 스팸에 비해서 덜 짜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. 저는 다음에 스팸 마일드 대신에 리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